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부터 피부과에 다녀왔던 썰들을 좀 한번 나눠봤는데,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메이크업을 바로 시작해볼게요. 선크림부터 바를게요. 선크림은 구달 맑은 어성초 수분 선크림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많이 발라도요 괜찮아요. 너무 잘 발리고 흡수력도 빠르고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말. 근데 정말 흔하게 하고 있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도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건데도 잘 하려고 하면은 되게 힘든 거고, 목소리도 그냥 내는 목소리, 이 목소리를 좀 더 잘 내려면 더 힘든 노력이 필요하고, 이 모델들 워킹 잘 걸으려고 하면 또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하게 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들이나 말 이런 것들이 교정을 하려고 하면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말이라는 게 진짜 잘 하고 싶은데 잘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요즘 더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예의주시하면서 그 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 것 같은데요. 하면 할수록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말 공부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인간관계,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던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좋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말 공부를 하고 말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하는 나만의 시간들을 가지다 보니까요,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많은 미련을 두지 않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냥 한 번쯤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내가 말을 실제로 잘하는 사람도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굉장히 적어지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을 했지만 제가 레어리님 헤어 컨설팅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주려고 미용실에 갔는데,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 다녀왔는데 어쨌든 저는 레어리님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머리 헤어스타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제가 인지를 하고 미용실에 가서 이 머리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원래 앞머리도 없고 완전 긴 머리였습니다. 그냥 일자로 똑 자른 긴 머리였는데요. 긴 머리를 레이어드 컷을 해야 됐고요. 이 레이어드 컷도 약간의 디테일들이 들어가는 레이어드 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앞머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앞머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한 저의 이런 솔루션이 있었거든요. 머리를 그렇게 잘라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레이어드를 많이 내고 싶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가 레이어드를 많이 내는 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저는 같은 말을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 레이어드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굴려서 이 말을 한 의도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그냥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뭐 어차피 머리라는 것은요 완전 긴 머리에서 단발로 자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저는 타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밥 먹고 자라는 게 머리카락인데 뭐 어때, 잘못 잘려도 기름값다 이러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 말이 제가 느꼈을 때는요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레이어드 컷을 되게 많이 한 그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음으로 제가 앞머리는 어떻게 자르기를 원하는지를 설명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앞머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앞머리 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사람이 대화를 하면요 이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라는 걸 마스크를 착용해도 느껴지잖아요. 분위기라든지 이 사람의 행동, 눈빛, 뭐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앞머리를 어떻게 잘라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안 듣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분 내 이야기 안 듣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있다가 이 뒷머리 다 자르고 난 다음에 앞머리 자를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케이. 왜 우리도 일을 할 때 눈앞에 닥치는 일부터 빨리 해치우고 싶으니까 뒷일을 나중에 생각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디자이너 선생님도 뒷머리를 더 잘 열심히 해준 다음에 앞머리는 앞머리 할 때 신경을 쓰고 싶었던 거겠지.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뒷머리 커트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뒷머리를 커트를 해주시면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요즘 머리 일자로 자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 MBTI가요. 갑자기 MBTI 이야기가 나오는데 ENTJ거든요. ENTJ 이게 MBTI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상황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걸 잘 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머리 일자로 자른 사람 없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요즘 머리 일자로 자는 사람이 없구나 요 그대로 이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말을 왜 했을까?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의도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샴푸하러 가고 드라이 머리 말리고 드라이하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앞머리를 자르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앞머리를 자를 때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머리 어떻게 잘라달라고 하셨죠? 라고 저는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고 바로 이제 가위로 앞머리 자를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도 알잖아요. 이분한테 다시 같은 말을 반복을 한다 한들 이분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안 들어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만약 머리가 마음에 안 들면 빨리 자라서 넘겨버리게 그냥 최대한 앞머리를 길게 잘라달라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레어리님의 그 컨설팅 내용 중에서도 앞머리를 길게 자르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저 앞머리 여기 눈까지 길게 잘라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럼 어떻게 잘라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또 그 말 그대로 받아들였지. 어 앞머리는 길게 자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짧게 자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 아무튼 자르고 이렇게 집에 왔는데 어쨌든 결론은 네 아시다시피 네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헤어스타일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건 밥 먹으면 자라는 게 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어떤 머리를 원하는지 정확히 제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물론 돈 시간 아깝긴 하지만 집에 오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두 말을 듣고 이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죠. 어쨌든 이 디자이너라는 직업은요 아티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의 줏대를 가지고 고집 있고 고집 가지고 이렇게 아티스트의 길을 간다는 거 전 좀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가 독창적으로 단독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가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온 손님한테 해주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아티스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업성을 띄워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집이 있고 내가 줏대가 있다 한들 고객이 원하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게 더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머리 일자로 자른 사람 없어요? 이 말에 의미가 과연 뭘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머리를 일자로 자른 사람은 없는데 너는 왜 머리 일자로 잘랐어?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많은 고민해서 레이어드 컷을 하러 오신 것 같은데 레이어드 컷 하시는 거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일자로 머리 자른 사람 잘 없거든요? 레이어드 컷 선택하신 거 잘하신 거예요. 이런 의도로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걸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느낌을 사람들은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말이라는 거는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지 상대방이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의도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너한테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걸 좀 어색하고 투박하고 민망해도요 내 의도를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전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당해 보이는 것과 남에게 약간의 소외감을 주는 건 한 끗 차이구나라는 걸 또 느끼게 되었고요. 그 다음 주에 있었던 일은 뭐냐면 제가 피부과를 갔잖아요. 피부과를 갔는데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는데 예약하는 병원과 이렇게 완벽하게 연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예약이 이미 끝나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약 시간을 바꿔달라고. 지금 3시와 4시에 예약이 가능한데 혹시 예약 변경 괜찮으시면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시길래 그러면 4시로 예약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럼요, 4시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이요, 그 시간을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시간을 선택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리액션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떻게 보면 병원의 입장은 지금 3시, 4시밖에 없으니까 너 이 중에 골라, 요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고객 입장,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골라야죠. 그래서 나는 그러면 4시 할래 이렇게 된 입장이고,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오케이 4시로 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안하고 환자가 선택한 거를 후회하지 않도록 리액션을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왜냐면 4시가 그렇게 완벽한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6시에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4시로 한다 하고 그런 리액션을 딱 받으니까 나 4시로 예약한 거 잘한 거네?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후회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이건 이제 병원의 스킬인 것 같은데, 보통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상담 실장님을 만나서 결제할지 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병원은 진짜 괜찮은 스킬이었어요.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대화를 하고 천천히 상담을 했는데요. 대화는 계속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하고 가시면 이거를 제가 서비스를 해드릴 거고요. 이것도 추가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고 가면 2주 뒤에 오시면 되고요. 2주 뒤에 오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받다 보면요, 3주차 때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포인트를 찾으셨나요? 바로 이 병원은요, 이미 너는 나한테 결제를 할 것이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진도가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결제를 정말 서스름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제가 병원 가기 전부터 병원에 대한 신뢰도와 그리고 결제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이런 스킬을 사용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정확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뭔가 비즈니스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써먹어보세요. 살지 말지, 선택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대한 베네핏을 나는 어떤 걸 주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말을 잘 하고 싶고요, 말을 잘 듣고 싶어요. 제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니즈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예 메모장에 폴더가 따로 있어요. 감명 깊었던 말, 단어, 문장, 사건, 사고들을 기록하는 메모 폴더가 아예 따로 있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서 더 그런 기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과 댓글을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그런 걸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제 구독자님 중에서 닉네임을 말하면 부끄러워하실 수 있으니까 닉네임은 말하지 않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중에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고요, 이게 있고요, 아니면 이런 컨텐츠 보고 싶어요, 저런 컨텐츠 보고 싶어요, 어떤 컨텐츠 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주관식이라든지 객관식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은 대답을 항상 맨님은 A를 했을 땐 이럴 것 같고 B를 했을 땐 이럴 것 같고 C를 했을 때는 이럴 것 같아서 다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결국은 말하는 건데, 미애님이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너무 좋아한다 라는 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댓글을 볼 때마다 진짜 이분은 친구가 많겠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항상 이 상대의 말을 끝까지 귀담아 들어주고,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응원한다, 나는 너를 지지한다, 이런 느낌을 팍팍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배웁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